배불이 좀 부으신 것 같은데 어제 뭐 드셨어요? 가자, 가보자고. 가자, 오자카. 저희는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기차 시간이 1시간 남아서 맥도날드에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일본의 맥도날드는 어떤 맛인지 먹어볼까요? 아, 일단 이 약간 외관상 보이는 사이즈가 이게 좀 한국보다 약한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네, 일단 먹어봅시다. 괜찮은데? 글쎄요, 이게 내가 읽은 토마토 디럭스라고? 맛있게 드세요. 허기만 달래고 맛있는 거 먹자. 저는 더블 치즈버거. 맛도 참 비싼 것 같아. 얼마인가요? 그래서 얼마란 거야? 1460엔. 맛은 비슷하네. 근데 뭔가 조금조금하지 않아? 맥너겟. 소스 맛있다. 그냥 카레향 나지 않아? 나 처음에 영어로 주문했다? 그랬더니 한국분이세요? 아, 세트 시키셨으면 감자튀김이랑 음료수 고르셔야 돼요 이러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아니, 한국인이 워낙 많으니까 한국을 너무 잘 아시더라고. 근데 정말 듣던 대로 한국인이 엄청 엄청 많았지. 거의 한국인이 반반인 것 같아.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호텔 체크인하면 한 7시? 될 것 같아서 가방만 던지고 바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고기 먹자. 해야지. 泉佐野の次は岸和田に停まります。We will soon make a brief stop at Izumi Sano. Station number NK30. 저희가 4박 5일 동안 묵을 호텔입니다. 진짜 이 주변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야호! 오, 호텔 너무 좋아요. 오빠,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따라따 따라따라. 오, 좋다. 사이즈에 대한. 오, 욕조도 있어. 좋다, 좋다. 뷰를 한번 볼까? 시티 뷰. 우와, 뷰 장난 아니야. 오빠 뷰 진짜 장난 아니야. 괜찮아? 어. 와, 나가지 말고 이 뷰 보면서 여기서 술 마셔도 되겠다. 와. 일본의 생맥주. 진짜 부드러워. 돼지고기. 얼마나 해? 이거. 소고기에다가. 사비. 되게 맛있다. 자고? 당연하지. 이제 시간이 있네. 자고. 저희는 이차할게요. 여기는 도톤보리입니다.
아, 사람 너무 많아요. 여행을 할 수가 없어. 와, 글리코산. 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글리코 봤으니까 이제 먹으러 갈게요. 기빨리셨어요? 눈 봐봐, 똥물이야, 똥물. 저는 여행에 그런 그 무드를 좀 계속 망치시는 스타일이신데. 아, 무드가 있어요. 무드가 보여야지. 똥물이야, 똥물. 아니, 글리코산 안 멋있어요? 아, 오사카 사람 많아서 맛집이고 뭐고 그냥 아무 데나 자리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기본 반찬. 꼬치들. 뭐 이거는 핫 사케입니다. 지토나. 그지? 아니야, 되게 이런 밑반찬이 좀 신기해.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잡다한 거를 섞어 넣은 것 같은데 되게 조화롭다고 해요. 맛있어. 야식. 세븐일레븐 털어왔고요. 맥주랑 컵라면 2개, 초코과자. 그리고 이것은 지독한 남편이 챙겨온 비비고 김치볶음. 김치 야야. 아, 야경 죽인다. 호텔 뷰 보면서 3차 하는 중이에요. 와, 뷰 장난 아니야. 힐링이다, 힐링이야 이게. 실제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사진에서 보는 거보다. 이거 지금 한국에 출시돼가지고 되게 핫한 아사히 생맥주 캔이거든요? 이걸 따면 거품이 막 나온다는데 한번 궁금해서 사봤어요. 해볼게. 오, 소리 봐. 오. 이거 그냥 흔든 거 아니야? 계속 나와. 우리의 첫 일본 여행을 위하여. 야. 오늘 또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해버렸다. 아, 굿모닝. 와, 아침에 봐도 예쁘네요. 저희는 어제 너무 피곤해서 늦잠 자서 빠르게 준비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준비 끝! 저보다 남편이 훨씬 준비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시 누워서 기다릴게요. 오늘 날씨도 굿? 컨디션도 굿? 눈이 너무 부시죠. 덥다. 저희는 라면 먹고 싶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다 웨이팅이어서 줄 없는 데로 왔어요. 요거는? 태국이 라면. 요거는? 미나 라면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교자도 시켰어요. 요즘 참 라멘. 앤티크한 카페에 왔습니다. 분위기가 엄청 앤티크하네요. 아,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 저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이걸 줬어요. 너무 귀엽다. 5,000원? 이 사이즈. 오, 찐해. 완전 찐해. 완전 찐하지? 이거 거의 에스프레소급인데. 예쁘다. 제 라떼가 됐는데. 달아? 아, 난 향기 난 달아. 아, 진짜? 아, 그러네. 근데 좀 부드러졌다. 엄청 세. 맛이. 뭐하세요? 농축우유? 뭔가 되게 부드럽다. 엄청 부드럽다. 슈가를 달라고 할 거거든. 끝났어 계산? 일본의 길거리를 걷고 싶어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나중에 이쪽에 와서 뭐 먹어도 되겠는데? 그래? 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저희예요. 저희는 오사카 주유패스 2일권을 끊었어요. 이거 교통 무료고 40개 시설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관광객 모드로 이제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오사카 캐슬로 갑시다요. 일본도 지하철이 엄청 잘 돼 있어, 그렇지? 오사카성이에요. 너무 예뻐라, 오사카성. 날씨 좋아. 오사카성입니다. 저기 꼭대기 전망대 올라갈 수 있는데 줄이 끝도 없어요. 주유패스 쓰고 줄 안 서고 들어왔습니다. 짱짱. 오사카에 와서 오사카성 봤으면 다 봤죠? 날이 덥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전망대 가실 건가요? 집에 가야죠. 타코야키로 약간 잠깐 쉬어가자, 오빠. 타코야키. 먹어볼까요? 예, 예. 우와. 완전 찹쌀떡 같아. 이렇게 축축 늘어져요.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안 뜨거워? 뜨겁지? 뜨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는 매운 고춧가루 주셔가지고. 봐. 뭐 뿌린 게 훨씬 맛있어. 뿌린 게? 응. 저희는 지금 어디를 왔을까요? 대관람차 타러. 오빠 진짜 커 대관람차. 진짜 높다. 우와. 우리 남편 고소공포증인데 괜찮을까? 괜찮아요? 혼자 가볼래? 가자. 여기도 주유 패스로 공짜예요. 고고. 농구하는 지독함. 여기 아까 지나가다가 맥주가 싸서 구글맵에 저장해 놨어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볼까? 일단 고기 이걸 하나 시키고 로인을 하나 시키고 그다음에 드링크 그리고 라이스. 이거 비빔밥이 있어. 라이스 그릴드 미트 라이스 하나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에 텐더로인. 이것은 간장밥. 이렇게 화로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여기 뭘까? 먹으면서 하자. 하자 하자. 너무, 너무 잘 익네. 로인트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다. 잘 익었어? 이거 부위 어디 있는지 알아? 맥주는 더 먹을 사람? 사람은 진짜 나랑 먹어. 삼겹살 부셔 부셔. 최초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 마무리하시고 2차는 오뎅바에 도전할 거예요. 웨이팅이 너무 길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오뎅기 데스까? 겐기 데스. 저희의 2차는 오뎅바입니다. 아, 둘로 오래. 어묵 두 개랑 두부 튀김이랑 하이볼 시켰습니다.
와, 가게 분위기 장난 아니겠네. 아, 피라테 너무. 너무 쫄깃쫄깃한 거. 엄청 잘 먹는다. 네, 국이 진짜 맛있다. 국이튀김이에요. 어디로 가져갔어요? 한 팬이랑 슈마이 더 시켰어. 어때? 스미마셍. 스미마셍. 슈마이 한 팬. 감사해. 와, 이거 한팬 어묵? 대박. 한팬 어묵인데 식감이 좋구나. 크림 같아. 이것도 녹아 식으면 가는 게 같아. 이것도 녹아 녹아. 나 너무 아쉬워서. 사이기 오이 있어. 어떠세요? 충격 먹었어. 왜요? 오뎅한테 충격 먹었어? 감동적이야? 이 정도면 술 안주로 제격이지. 오뎅기 됐을 거야. 7000원짜리 차슈입니다. 차슈 차슈. 이 메뉴 이름 뭐지? 파 범벅 차슈. 예? 젓가락질 잘해야만 말을 만나요. 리액션이 약하다. 분위기 값이네요. 리액션이 약해. 이거 컨텐츠가 너무 심하잖아. 김치 너무 먹고 싶다. 오, 김치 생각 간절. 아, 진짜 김치 너무 먹고 싶다. 여기 맛보다는 분위기. 약간 대학교 축제 분위기. 기분 나빠할 수 없는 게 7천원, 8천원 이렇게 하니까 완전하네. 양이 작긴 한데 물처럼 여러 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막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싼 가격에. 우리는 일본 스타일에 잘 맞는 거지. 조금씩 먹어보면서 추가하고 하는 거. 어, 너가 들었어. 일본 너가 들었어. 곧 살겠다는 얘기 나오네. 갑자기 일본어 학원 끊는 거 아니야? 갑자기 집 가다 삘바하고 들어왔어요. 오코노미야키 사케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희가 주문한 사케입니다. 네, 이거 누구라 해? 뭘 사케? 시식 시식. 이거다 이거. 이거다. 드디어 찾았다. 소주 소주. 이거다 이거. 아, 진짜? 맛있어? 이거다. 반 예쁘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고구마 소주. 아, 이거는 빠르다. 이거네. 이게 완전 사장님. 이 맛이. 아, 그럼 일단 이거 사케 먹고 소나기 동야키랑 그러고 생각해보세요. 아, 사케도 완전 달달하고 고구마 소주는 약간 향이 있어. 그리고 무슨 높은 거야? 얘네들 14도인 거야. 한국 약품만 한다. 그 맛이 소주지. 뭐야 이거? 이야, 우리 내일부터 사케 먹자. 만약에 진짜 오코노미야키 맛있어. 이거 두부 먹자. 수고 싸네. 사케 한 개만 시켜서. 사케 큰 거 시키자. 우리 내일 초밥 먹자. 우리나라 좋아하는 거 먹어야지. 그러면 점심 마제 소바, 저녁 초밥으로 시작. 아, 저녁 초밥부터 시작해서 2차 동냉지, 3차부터 우리 마음대로. 오빠 너무 귀여워. 오코노미야키 너무 귀여워요. 사이즈가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이게 3,500원이니까. 3,500원짜리? 굿. 계란이 정말 들어있어. 기타니 오크무라 카페노. 됐다. 패밀리마트 진짜 오랜만에. 와, 이번엔 패밀리마트를 털어볼까요? 저희는 술을 3차까지 먹고 또 편의점을 털어왔어요. 사케. 사케, 사케, 야야. 사케 1.8L짜리랑 매운맛 5단계 컵라면, 스팸맛 과자가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하죠? 이거? 주먹밥 두 개. 초콜릿. 4차는 호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저희는 야식을 먹어요. 이야야. 매일 밤마다 편의점 토는 게 너무 재밌어. 먹을 게 너무 많아. 오늘은 사케 1.8L입니다. 다 먹진 않을 거예요. 설마 우리가 이게 다 먹겠어? 자. 잠시만요. 우와, 전자레인지 되게 주지 않았는데 엄청 촉촉해 밥이. 어떻게 이래? 우와. 그치? 우와, 이거 천천히 맛있다. 아. 오빠 이게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우와, 이거 사갈래? 와, 진짜 맛있는데? 완전 한국향 라면 아니야? 응. 찍자. 이거 찍어가자. 우리 편의점에서 사갈게, 나중에 집에 갈 때. 알겠어. 라면 좋아하는 나한테는 진짜 천국이다. 야끼니쿠 먹었고 2차 포차. 야끼니쿠 먹었고 포차 갔고 오코노미야끼 먹었고 표현 4차야? 와, 대단하다. 스파이시 코드 로 마요네즈 명란마요 같은데? 와, 명란마요야. 맛있지? 맛있지? 응, 맛있다. 간이 진짜 잘 됐다. 이러면 나는 맨날 편의점에서 밥 먹지. 밥 안 차려 먹지. 배달 안 시키지. 와, 진짜 대박. 스팸 과자를 먹어볼게요.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오, 스팸 냄새 나. 오, 레아. 우와! 스팸 맞나? 나. 묘하게 맛이 나. 뭐야 이거? 진짜 스팸 맛이 나요 여기서. 스팸 향, 맛 다 나요. 우와, 이거 사오고 갈래? 이거 인이랑 제이 줄까? 신기해. 신기해. 맛있어?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이거 한번 먹을까? 난 단짠 단짠. 단 거 한번 먹고. 맛있어? 식감 미쳤어. 예쁘다. 시티뷰. 짜잔, 너무 신난다. 오늘도 성공자? 오늘 여행 어땠어요? 어제보다 성공자. 성공! 하루가 빠르다.